신단을 짰고 신령님들이 무구들을 제자운흥 공론에서 불교상회라고 그래. 거기가 가서 신복과 들어오신 신령님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내림받을 신령님 명패도 모르는데 무슨 신복을 사 이런 선생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선생님 말씀 듣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의 천지인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신 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 제자가 됐을 때 그 선생님 기준에서 네.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 저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네. 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제자분이나 지금 신의 길에서 가고 있고 내 어머니 아버지와 떨어져서 방황하고 계시는 제자분들이라면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부분이 아는 삼산돌기예요. 보통 인연을 맺잖아요. 어머니와 그 제자와 그러면 일단 조리라는 걸 올려요. 조리를 올리고 나서 우리가 돈이 오고 가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금전을 올리는 것도 그것 또한 약속이고 그 절차가 있어요. 모든 무속 선생님들이 금전 돈 얘기는 유튜브에서 안 하시잖아.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리가 올려지면 그때부터 준비 과정에 들어가요. 보통 삼산을 먼저 돈다, 뭐를 먼저 한다고 그러시지만 첫 번째가 조리 열려서 금전이 들어오면 신당을 짜셔야 돼. 아, 일단 신내림을 받기 전에 그렇죠. 신당을 미리 예, 네, 조리를 올려서 신당을 이렇게 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단이라고 하죠. 신령님이 모실 단, 단을 짜야 돼요. 단. 신당하고 신단하고는 틀려요. 그럼 이거 제작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어떤 거에 따라서, 단순한 거에 따라서 3일도 걸리고요. 그리고 또 신령님이 들어오실 무구, 꽃, 탱아. 글문으로 모실 분은 글문으로 모시고 쪽탱아로 모실 분은 쪽탱아로 모셔야 돼요. 근데 신단을 일단 짜야 되고요. 신꽃 내림하기 전에 신령님이 들어올 앉을 자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돌아가셨잖아. 그럼 일단 우리가 뭐를 해요? 그 전에 화장을 하든지 만약에 묻게 되면 그 선산에 묻을 장소를 미리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그래서 신단을 짰고 신령님들이 무구들을 제자와 은혼 공론에서 불교상회라고 그래. 거기가 가서 신복과 들어오신 신령님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내림받을 신령님 명패도 모르는데 무슨 신복을 사 이런 선생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선생님 말씀 듣지 마세요. 기본으로 대신할머니 들어오시잖아. 제석할머니 들어오시잖아. 그 기본 신복을 사주셔야 돼. 일반인들이 네. 어떻게 신령님을 아직 안 받았는데 네. 신당에 무구를 올리고 네. 할 수 있냐고 여쭤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신어머니가 필요하시잖아. 그 모르는 상태로 다 와요. 그렇지만 애절이잖아요. 애법이고 우리가 신령님을 그냥 몸째 아무리 싣고 다녀도 신령님이 들어가시는 신당과 신단은 있어야 돼도 어떤 분들 어떤 제자분들은 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가리뿐 제자들 중에 신당도 없고 신단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기가 모시는 게 아니라 신어머니 아버지가 일단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같이 손잡고 가서 정말 신 아기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폐하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구와 최소한의 신복걸 갖추어서 일장 캐리어에 아니면 신단 속에 신단을 짜놓는 그곳에 놓고 가죠. 그리고 신고 당일날 이제 신복이나 방울이나 이런 건 들고 가셔야 돼요. 신단은 여기 방에 모셔놔죠. 신당 모실 자리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삼산을 도르셔야 돼. 아,